아닌 거예요. 이게 순과다 표현하면 좀 이상한데 너무너무나 이게 절대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아, 주님이 그렇게 오셨구나.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오셨구나. 그렇게 오셨는데 나는 그것도 모르고 그냥 줄기장창 잠만 자고 있었던 거죠. 너무너무 감사하고 정말 너무 쉬운 것 같아요. 어려운 거 하나도 없고 아까 누나가 이룬다 하면은 힘들다고 했는데 저도 힘들어요. 그러면 뭔가 지켜야 되고 이루어야 되고 열심히 들어야 되고 노력해야 된다면은 저도 중간에 가다 포기했을 거예요. 근데 이거는 포기가 되어지는 세계가 아니라 그냥 저절로 그냥 들어가는 세계더라고요. 왜냐하면 안내방송이 항상 있으니까. 안내방송만 들으면은 그냥 저절로 내리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쉬워요. 저기 우리 아버지가 앉아 계시는데 아버지가 연세가 올해 82이에요, 둘. 아, 나는 우리 아버지한테도 너무 감사해요. 그 아버지가 당신 자신이 살기 위해서 이 길을 왔는데, 목사님을 만나면서 자기 인생이 달라졌잖아요. 저도 그렇더라고요. 목사님을 만났는데 이상하게 인생이 달라져요. 그 오늘 또 그랬어요. 진영 얘기를 듣는데, 말씀을 듣는데, 내 인생에 순간 또 순간이동을 해버리더라고요. 진영이 배시시 해갖고 난 목사님과 결혼했다고 얘기하는데 순간 나도 부끄러워지면서 내가 진영이랑 결혼해버렸네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좀 쑥스러운 얘기지만은 그러니까 이게 너무 쉽더라고요. 왜냐하면 듣기만 하면 되니까 듣기만 하면 그냥 저절로 결혼하는 세계고 저절로 그냥 갈아탈 수 있는 세계고 아 이것만큼 쉬운 게 어딨어요, 그죠?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내려오지 못한 그 죽은 예수 안에 내가 분명하게 보이니까. 그 자녀 안에서 주어진 모든 축복이 다 내가 누릴 수 있는 축복이 되는 거죠. 여기는 나의 어떠함이 전혀 없고 나의 어떤 혼에 속한 것이 전혀 없고 온전히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것만 있는 죽음이라는 것이 그렇다. 정말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에게 너를 쉬게 하겠다.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진 세계를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관적으로 느끼는 건데, 야, 우리 복음은 실전용이구나. 전에는 혼자 연습할 땐잘 되다가 앞에 나오면 잘 못하거든요. 근데 요즘은 이제 앞에 나와야 더잘 돼. 제 주관적인 느낌은 저기는 물에 잠긴 구역이고 여기는 물에 나온 구역이더라고 보니까. 왜냐 그러면 여기는 전투 현장이거든요. 연약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육체 하나를 가지고 여기 딱 서는 거 아닙니까? 만물 앞에 서는 거 아닙니까? 여기서 내가 무슨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새하늘과 새 땅이 선포되기도 하고, 옛하늘과 옛 땅이 나타나기도 하는 겁니다. 와, 정말 가슴 떨리는 현장입니다. 아, 저는 오늘 태초에는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먼저 창조했어요. 근데 지금은 구속된 세계 안에서는 내려올 수 없어서 죽은 예수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더란 겁니다. 와, 완전히 뒤바뀌었잖아요. 야, 사람이 먼저 자리에 딱 있으니까 새하늘과 새 땅과 새 피조물이 창조가 돼서 모든 것을 원위치로 회복시키더라는 겁니다. 오늘 혜순 누님께서 예수님도 살아 계실 때 분명히 하나님과 연합돼서 생명으로 기적과 이사를 행하셨고 죽은 자를 살리셨단 말이에요. 그거는 미덕이 아니었던 거죠. 그 당시 미덕이 아니었던 거죠. 그런데 목사님도 창세기 형님 누님들과 사셨을 때그 당시엔 그게 미덕이 아니었어요. 그냥 생명이었어요. 생명이었어요. 그런데 최종적인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어째서 나를 버리셨습니까? 하는 그 자리는 예수가 원해서 간게 아니잖아요. 하나님만 원했었던 거죠. 하나님만. 그러니까 왜그 자리를 원하셨는가? 만물을 새롭게 하기 위한 한 사람이 필요했던 거죠. 그 사람에는 모두 포함시켜서
다 끝내고 새 피조물로 만들 한 사람이 필요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자리 때문에 그 십자가에 못 박혀서 어째서 나를 버리셨습니까 하는 그 지경까지 가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새 피조물이 나오는 바람에 기존의 생명이었던 것이 졸지에 그냥 미덕이 돼버린 거예요. 목사님이 이사 가셨다 하니까, 혜순이 누님이 미덕이었다고 하니까 제가 어떻게 미덕이었다고 얘기합니까? 거기서 그 형님 누님들 아니었으면 저는 여기 있지도 못하는 사람인데, 저도 양심이 있지 그런 말 못합니다. 국평이 형님, 재승이 형님, 경선 누님 안 계셨으면 저 여기 없어요. 예, 그거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저는 그런 말을 할 주제가 못 됩니다. 저는 뭐 죽었다 깨어나도 그 형님 누님들한테 감사해야 되는 사람이고, 나를 있게 하신 분이거든요. 그런데 목사님이 목사님 이사 가시는 바람에, 와 정말 황공하옵게도, 예, 이렇게 제가 정말 누가 객관적으로 들으면은 금방진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예, 양해를 해주시기 바라고. 저는 그 누구야, 그 재승 형님하고 이제 그 저 처음 왔을 때 교회 생활을 많이 은혜를 받았잖아요. 그런데 그 어느 순간 양승숙 누나하고 영호 형이 결혼해서 재승이 형이랑 같이 사는 거야. 그걸 보는 순간 감사했던 게 다 날아가고 질투의 화신이 돼가지고, 아 그러니까 지금 행복하지 않으면 아무리 은혜를 받아도 행복한 감사가 안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구속의 세계 안에 있다 보니까 아 감사가 나오네. 아, 이 세계를 나한테 주시기 위해서 그런 사건들이 다 있었던 거구나 이렇게 알아지니까, 야 감사가 없는 사람으로 졸지에 죽을 뻔했다가 감사가 있는 사람으로 제가 바뀌게 된 거 아닙니까? 야 그래서 목사님한테 약을 이렇게 지어서 이래 전화가 오면 무슨 약 지어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또 5분 있다가 또 전화. 그거 한 10번 해보세요. 처방이 너덜너덜해지거든요 이게. 그 결국에는 목사님이 원하는 처방을 제가 가지고 가야 돼요. 그러니까 일로서만 보면은 목사님한테는 실족하기 딱 좋은 분이 목사님입니다. 창룡이 형님 건축할 때 보면은 밤에 전화하고 새벽에 전화하고 계속 전화하시더라고. 수백 번 수천 번 전화하시는 것 같아요 보니까. 야 그런데 우리는 그 일을 보는 게 아니라 언제라도 바꿀 수 있는, 하나님이 이끄시면 언제라도 바꿀 수 있는 그 사람이 좋은 겁니다. 그 사람 안에서 우리가 자유할 수 있는 거거든. 야 우리가 일에 매이지 않고 사람에게 매여서 사람이 좋아서 하나님이 최종적으로 지어놓으신 언제라도 옮길 수 있는 이 아무것도 아닌 이 사람, 은폐되지 않은 사람, 죽음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을 우리에게 구속자로 보내셨다는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예, 지금 줌에 네 분이 들어왔습니다. 김태진, 병경용, 손병훈, 최강숙, 요 네 분만 간증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3분씩 좀 부탁드립니다. 자, 1번 김태진 형제님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간증하면 되나요? 아, 네, 알겠습니다. 오늘 그 김진희 형님 말씀 듣고 뭐라고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야, 뒤에 나오는 간증들이 뭐 무중력도 나오고 로켓도 나오고, 야, 마지막에 이제 순재형 간증을 듣는데, 정훈이 형님이 와서 그 보라, 현장에서 보라, 현장을 가야 되는데 지금 못 갔잖아요. 그 제가 할 수 없이 유튜브를 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날 순재형이 말씀을 했는데 한 말씀을 들었는데 제가 천지가 뒤집어진 거예요. 2021년 11월 13일에 두 달도 안 됐죠.
왜 그런가 봤더니 사람이 새로워지니까 그 사람이 하는 한 말씀만 들어도 약발이 받는 게 됐어요. 야, 이게 저는 너무 놀라운 것 같아요. 분명히 제가 한 말씀을 들었는데, 야, 제 정체가 탄로나고, 오늘 우리 진영님이 얘기했는 새하늘과 새 땅이 바로 눈앞에 펼쳐진 거예요. 이게 너무 놀랍고, 그리고 제가 오늘 그 여러 간증을 들으면서 현미밥이 생각이 났어요. 현미밥. 그 제가 저희 지금 자매가 현미밥을 먹어야 돼서 할 수 없이 그거를 이제 찾아봤는데 처음에 현미밥을 주문했어요. 현미밥이 왔죠. 먹으려고 딱 보니까 성분 표시를 봤거든요. 현미밥을 먹으면 당분이 0%입니다. 원래는. 근데 시켰더니 10%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현미밥의 단가를 낮추려고 쌀을 섞은 거예요. 야, 그러니까 당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현미밥을 살 때 100% 현미밥을 사야 됩니다. 성분 표시를 보면 당분이 0%인 거예요, 0%. 자, 오늘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예수, 성분 표시를 봤는데, 천사 0%, 선악가가 0%인 거예요. 사람만 100%인 거예요, 사람만 100%. 야, 정말 이런 놀라운 세계입니다, 놀라운 세계. 그 사람만 100%인 사람을 하나님 쓰시는데, 야, 오늘 그 말씀이, 더 이상 천사가 틈탈 수 없다. 틈타고 싶어도 틈탈 수 없다. 왜냐? 사탄이 버린 사람이어서 쓸모가 없다고 버린 사람이니까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을 하나님을 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보니까 우리 목사님께서 성분이 선악과가 0%, 아, 사람만 100% 그 자리를 지금 직후에 계시고, 제가 그 아들을 봤는데, 아들들을 봤는데, 아버지 안에 그대로 들어갔습니다. 야, 너무 놀라운 세계고, 이런 세계를, 이끌어 주시고 열어 주신 주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아유, 예, 반갑습니다. 와, 이거 내가 안 되겠네. 이거 토요일 날 내려가든지 해야지. 도저히 이리 앉아가지고 있을 수가 없네. 아, 너무너무 감사하고, 아, 이렇게 진희 형제가 정말 목사님을 대신해서 목사님 마음으로, 목사님 자신을 자기 자신으로 이렇게 우리 앞에 명백하게 전시하고 표현해줘서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너무너무 존귀하고 정말 너무너무 귀하고 그런 마음이 깊이 들었습니다. 얼마나 목사님 말씀을 이렇게 정말 온전하게 표현해 주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저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왜 자꾸 헷갈리는가? 헷갈리는 것은 지금까지 우리가 따라왔던 목사님의 연장선 상에서 이 십자가 내려오지 못하는 이 죽음이 연장선이라고 생각하니까 헷갈리는 겁니다. 이거는 연장선이 아니에요. 이거는 새 창조예요. 옛사람의 연장선이 아니라 이거는 옛사람을 완전히 끝내고 새로 시작한 창조잖아요. 그럼 오늘 그 진희 형제의 말씀의 제목이 새 하늘과 새 땅이 이게 옛 하늘과 옛 땅이 연장선이 아니라니까요. 이거는 새 하늘과 새 땅은 옛 하늘과 옛 땅이 떠나고 새로 창조라니까요. 그리고 이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저도 목사님을 지금까지 따라왔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거기서 나름대로 부분적으로 많은 죽음들이 있어요. 이 죽음의 연장선이 아니라니까요. 와, 지금까지 우리가 알아왔던
목사님이 어떠함이 다 끝났어요. 그리고 그 끝난 자리를 가지고 지금 목사님이 새로 창조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옛 것이 전혀 없어요. 받아도 다시 없다는 말이 옛 것이 전혀 없는 거예요. 이 세계는 우리가 옛 것이 뭐 내가 뭐 이렇게 했다 이렇게 했다 하나도 없다니까요. 전혀 새로운 자리예요. 야, 정말 이것이 우리가 예를 들어서 흙이라는 말을 우리가 목사님 통해서 안 들은 거 아니잖아요. 형상이란 말을 들은 거 안 들은 게 아니에요. 산혼이다 안 들은 말이 아니라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그 산혼인 사람을 우리가 봤어요. 형상인 사람을 봤어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성분이 하나도 없는 씨의 성분이 하나도 없는 사람을 우리가 봤냐고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성분이 하나도 없는 신의 성분이 하나도 없는 천사의 성분이 하나도 없는 사람을 우리가 어디서 봤어요? 목사님 말씀하니까 예수의 죽음 안에서 본 거예요. 그런데 그 죽음 안에서 본 이 사람을 실제적으로 우리가 어디서 봤어요? 누구에게서 봤어요? 우리는 그것을 지금 이렇게 아주 그 4년 전부터 말씀하신 그 목사님 안에서 그 실제를 본 거예요. 저분 안에서는 정말 씨의 성분이 하나도 없고 신적인 요소가 하나도 없고 그죠? 천사적인 요소가 하나도 없는 죽음 안에 있는 사람을 우리가 본 거잖아요. 그 죽음 안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성분이 하나도 없는 그 하나님이 사람을 지어놓고 심히 기뻐했던 그 사람만 남아있는 죽음이에요. 그 죽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새 사람을 창조한 거 아니겠어요? 이 죽음이 새로운 씨인 거예요, 씨. 이게 완전한 씨예요. 이 죽음이 아니면은, 그잖아요? 어떤 것도 변질이 될 수 있는 씨라니까요? 그 씨의 완성이 어디서, 예수에게서 어디서 나타났어요? 죽음 안에서 나타났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죽음 안에서만이 그 새로운 피조물의 씨가 돼. 그래서 저는 있잖아요. 그래서 왜 이 복음이 마지막 복음인가? 최종 복음이 뭔가? 이거 너무 지나친 거 아닌가? 독단적인 개인적인 인식이 아닌가? 주관적인 인식이 아닌가? 이 말에 대해서 이거는 주관적인 인식이 아니에요. 씨가 심어져서 열매가 나왔잖아요. 열매가 됐으면 최종적인 것이지 열매 이외에 또 다른 것이 뭐가 있어요? 뭐가 필요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야 예수 안에서 그 마지막 자리 뛰어내리지 못하고 죽은 이 자리가 바로 완성된 씨의 자리인 거예요. 이게 이 씨가 아니면 새 나라를 이룰 수 있는 그 씨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이룰 수 있는 씨가 안 되는 거예요. 교회가 되질 않아요. 야, 그러니까 얼마나 이 씨가 온전한 씨예요. 다른 씨 가지고 교회가 되겠어요? 다른 씨 가지고 하나님 나라가 되겠어요? 다른 씨 가지고 하나님 백성이 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를, 저도 뭐 목사님 따라하면서 많이 죽으려고 했고, 또 죽어보기도 했고, 그 모든 것은 다 내 피로였어요. 내 피로. 그 안에서는 사실 그처럼 내가 목사님 따라온 삶을 여기서 누가 이렇게 따라오겠어요? 하나가 되겠어요? 안 돼요. 나는 필요했고 내가 사는 원동력은 됐지만 누구를 포함할 수 없고 하나가 될 수 없다니까요. 그런데 이거를 왕창 다 끝내버리고 새로 시작하는 그 자리에서는 하나가 되지 않은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야, 이렇게 정말 우리 앞에 온전한 씨로 오늘날 현실 속으로 그 십자가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그 정말 딱 사람의 모습만 딱 남아있는 사람, 야, 이 사람을 우리에게 제시해서 우리를 그 원형의 자리라는 거, 우리 원형을 회복시킨 거 아니겠어요?
이게 새 창조 아닙니까? 그리고 이렇게 돼서 빚어진 새 사람, 새 피조물로 인해서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리는 거 아니겠어요?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부터는 뭐 답답해서 안 되겠어 내려가야 되겠어요. 저도 같이 참여하고 싶어요. 아멘. 저보고 먼저 하라 해서 제가 하겠습니다. 오늘 대전 얘기가 하도 많이 나오니까 대전에서 안 나올 수가 없잖아요. 나와야죠. 정말 아니 어제 저기 진이 우리가 어제 대전에 금요일 날 우리 전체 그 저기 순모임이 있는데 지금 구약하고 있는데 여호수아하고 하고 있거든. 근데 아니 진이가 우리 대전교회 모임을 엿들었나? 우리가 어제 대전교회에서 그 경미가 그 간증을 하고 우리가 함께 나누고 너무 하여튼 풍성하고 은혜가 됐었는데 우리가 기차를 타고 서울서부터 내려오는데 이 대전에서 한 끗 차이 정말 그 각도로 쳐면은 1도 차이도 안 되잖아요. 그죠? 작은 눈에 보이지 않는 그 1도 차이에 선로가 바뀌면 하나는 목포로 가고 하나는 부산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대전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이거 정말 우리가 분명하다. 우리 대전이 정말 중요한 곳이다 이러면서 우리가 어제 그 간증 나눴거든요. 근데 오늘 진이가 그 말 하는데 우리 모임을 엿들었나? 내가 이러면서 아, 정말 십자가에서 매달려서 안 뛰어내리는 예수, 아니면 십자가에서 그냥 죽은 예수, 그 못 뛰어내렸다는 말이 없는, 그 못이 없는 예수와 십자가에 달려서 못 뛰어내린 예수, 이 못이라는 그 한 단어 때문에 이게 완전히 그 목포와 부산이라는 180도 차이가 나는 그 곳으로 이렇게 갈라지잖아요. 근데 그 정말 우리가 그 표현이라는 것이 정말 그 참 이게 그 말 언어라는 것이 너무 그 하여튼 오묘한 것 같아요. 아무튼 간에 그 작은 그 단어 한마디 안에 우리의 인생이 정말 어디로 가느냐 그게 너무 좌우가 되거든요. 그래서 정말 그 목사님이 우리가 지금 어제 여호수아를 우리가 나눴는데 지금 그 십자가에 뛰어내지 못하는 그 예수로 딱 그 대비를 하면 이 말씀이 완벽해요. 이 지금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하러 가는 그 장면이잖아요. 그 사탄을 정복한 자리에 교회가 세워진다. 그리고 이 사탄을 정복은 어디서 하냐? 십자가로 사탄과의 전쟁에서 승리한다. 목사님이 십자가를 더 깊이, 더 크게, 더 많이 이렇게 표현했는데 그때는 목사님의 표현이 그것이 가장 그 목사님이 가지고 있던 표현 중에 어떠한 그 최고 정점의 표현이었어요. 근데 오늘날 말로 하면 십자가에서 뛰어내리지 못하고 죽은 예수의 그 자리가 사탄과의 전쟁에서 이긴다. 우리가 지금 이 간증에서 내내 그 얘기를 한 거잖아요. 지금 이제 십자가에서 뛰어내리지 못하는 예수에 대해서 우리가 그 이렇게 교제를 하면 할수록 점점점 그 희미했던 것이 아니면 좀 불분명했던 것이 아니면 어디에 가려졌던 것이 너무 분명하고 선명하게 그렇게 이제 이렇게 보여지고 표현이 되거든요. 오늘 제가 보면서 와 정말 여기가 신세계로구나. 정말 다음에 만날 때 이름표만 달고 만나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 새로 태어난 분들이라 알아볼 수가 없어. 얼마나 아름답고 그 새 생명의 탄생은 그렇잖아요. 너무 그 아기가 태어나면 신비롭고 신기하고 막 그 어떤 숭고하고 또 사랑스럽고 감동이고 그 생명에 대해서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간증을 듣는데 제게 다 그렇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처음 그 어쩌면 목사님한테 죄송할지 모르지만 전혀 죄송하지 않고 오늘 진이가 어떤 말씀을 또 우리에게 양식으로 내놓을까 너무 기대가 되는 거예요. 제가 목사님 말씀을 45년간 들었어도 이렇게 기대하진 않았어요. 목사님이 서운할지 모르지만 목사님이 서운한 게 아니고 당연하다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 그게 맞아. 그리고 이 말씀을 듣는 동안 얼마나 신나는지 그 가나안 땅을 밟는 사탄의 머리를 좀 거센 말로 하면 사탄의 머리를 우리 뱀장어 죽일 때 못에다가 그 머리에다가 막 못을 팍 박아가지고 껍데기를 확 벗기잖아요. 나 그거 보고 깜짝 정말 많이 놀랐는데 그 안 하고 그 붕장어 저기 할 때 꼭 그런 장면을 보죠. 너무 신나는 거야. 너무 설레고 그 완전히 그 승리의 나팔이 이어서 이렇게 울려 퍼지는데 이게 정말 그
그 경영이 오빠처럼 여기 앉아 있을 수가 없어. 정말 뭐 가까운 거리면 바로 달려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죠. 그렇게 불변는 그런 마음인데, 정말 그한 사람 한 사람 형제 자매들이 다내 말을 하고 있고, 이그어이그 운명의 십자가의 자리에서 뛰어내리지 못하는 그 예수님이 보여준 그 운명의 자리에서 우리가 너무나 하나로, 너와 내가 하나로 만나시니까 그 형제들의 간증이 내 간증이고, 진희 형제 말이 내 말인 거예요. 얼마나 나를 대신해서 살아가는 건지 너무 깊이 만나지는 게 너무, 너무 즐겁고, 너무 신나고. 그래서 정말 하여튼 그래서 우리는 지금 대전 식구들은 그 대전 뭐 물, 어떤 그 장소적인 그런 육신적인 그런 대전이지만, 이 대전이 확고하게 우리가 서 있지 않으면 이 하나님 나라 헷갈린다. 우리 대전이 확고해야 된다. 이제 어제 그런 얘기를 하면서, 정말 우리 대전에서 그 사탄과의 전쟁, 내 안에 있는 사탄,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었던, 천사처럼 되고 싶었던, 정말 그 죽음을 피하고 싶었던, 내가 누군가를 이기고 싶었던 내 뜻에 의해서, 이런 것들이 다 박살이 나면서, 정말 교회가 그 연합이 되어서 교회로 드러나는 그 지체들이, 그렇게 이제 드러나는 그런 간증들을 너무 어제도 신나게 하면서, 정말 우리 대전이 얼마나 이렇게 굳건하게 지금 잘 지키고 있나 하는 것이 너무 자랑스러워. 우리가 막그 평택에서 들어온 그 자매가 미경 자매하고 미경 자매가 같이 온 자매가 있었거든요. 우리가 막 자랑을 했는데, 우리의 자랑이 아니라 우리가 한 것은 1도 없다는 게 맞잖아요. 모두 하나님과 예수님의 죽음으로 이루어진 그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껏 자랑을 했고, 우리를 보고 우리와 함께 있으면, 지금 들어온 자매도 우리가 이렇게 승리를 한다, 이렇게 자신 있게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아까 그 정은이가 나와서 그 얘기를 했는데, 정말 오늘 간증 속에서 많이 했잖아요. 이 말은 성경에 있는 말도 내가 주관적으로, 내가 그 복음이 내 복음이 되기 전까지는 그게 논리가 하나도 안 맞아요. 어떻게 과학적으로 설명이 되고 논리적으로 설명이 되지 않잖아. 근데 내가 그 주관적인 그 안에서 내 복음이 되면 그게 모든 것이 주관적인 거예요. 제가 목사님 말씀에 아멘으로 받아들여지면서, 제가 그 어렸을 때다 의문으로 남았던 많은 그 해석되지 않았던 그 말씀들이 전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이 논리적일 수 없구나. 생명이 되자면 그 논리가 안 맞으면 생명이 될 수가 없잖아요. 이게 뭐 우연히 된건 없잖아. 생명이란 것은 정말 우리가 모르는 논리가 완벽해야 되는 건데, 이게 하나님의 세계는 생명의 세계이기 때문에 그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논리, 현장에서 와서 그 현장의 생명의 흐름을 눈으로 봐야지, 적어도 줌으로라도 봐야지, 그게 우리에게 와닿고 이게 말이 되지. 글을 가지고 따지다 보니까 이게 뭐 말이 맞네, 성경에 있네 없네, 그런 말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정말 이게 말로 따지고 글로 따지는 것은 정말 한계가 있구나. 이게 현장에서 그 생명의 흐름, 눈에 보이지 않는 파장, 눈에 흐르지 보이지 않는 그 생명의 주파수, 이런 것들을 우리가 몸으로 이렇게 봐야지, 받아들여야지 이게 내 주관적인 복음이 되고 내 생명이 되는구나,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오늘 너무 즐거웠고, 오늘 모든 말씀, 진희 형제 말씀부터 모든 간증들이 너무 감사하고, 우리가 이렇게 신세계를 펼쳐주신 우리 목사님 너무 감사하고, 저는 뭐그 죽음의 앞에서 내가 도망간 사람이지만, 나는 목사님에 대해서는, 규순언니가 그러잖아요. 우리가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를 때 뭔가 자기의 목적이 있었으니까, 자기하고 목적이 안 맞으니까 도망을 갔잖아. 우리도 물론 죽음 앞에서 도망간 사람이지만, 정말 그 아버지를 따라서 우리가 아버지의 은혜를 받고 왔어요. 아버지밖에 없는 사람이야. 그냥 우리 아버지가 지옥을 간다 해도 저는 갈 거예요. 거기가 내가 모르는 곳이어도, 캄캄한 곳이어도, 아버지가 나를 뭐 그런 데로 이끌고 가겠어요? 나를 어디 구렁텅이로 어디로 그런 데로 이끌어 가겠냐고. 더 좋은 곳으로 이끌어 가겠죠. 저는 아버지에 대한 믿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어디로 이끌어 가든 저는 아버지를 따라갑니다. 아버지가 이사 갔으면 가야지요. 자기가 안 가면 아들이, 자식이 어디서 길바닥에 앉잖아. 무조건 아버지를 따라가야지. 아니면 고아가 되는데. 저는 무조건 아버지를 따라갑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늦게까지 간증을 할수 있도록 시간을 배려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그 진희 형 말씀을 듣는데, 정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목사님이 새해 인사를 했는데, 지금이라도 그 새해 인사에 대해서 화답을 하고 싶다고 하는 그 형의 그 마음을 보면서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기독교인이나 비기독교인이나
누구나 다뭘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그게 꼭 불교나 유교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 저희 교회 안에서도 그런, 말씀들이, 그런 어떤 내용들이 지배적인데, 무슨 행위나 자기를 뭘 내려놔야 된다고 하는 그 내용들이 아직도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뭘 해서 우리가 그 되는 세계가 아니라, 오직 그 존재 자체만으로 온전하다. 운명적인 죽음만 있으면 우리가 사람으로 만날 수 있고, 예수 안에 우리가 함께 할수 있다. 이것이 새로운 세계라고 이렇게 얘기를 목사님이 하셨는데, 오늘 진이 형이 새하늘과 새땅 얘기하시면서, 운명적인 죽음,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그 운명적인 죽음, 이한 말씀으로 이 새하늘과 새 땅을 여셨다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야, 그 너무 참 감동이 됐고, 목사님이 그새 인사를 하시면서, 우리 교회에 다른 교회가 없는 보화가 있다. 그것은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이 사람이 우리에게 보화다. 나는 이 사람을 전하기 위해서 보화가 있다. 내게 갖고 드릴 것이 있다면, 내가 만약 드릴 것이 있다면, 나의 모든 것을 다 드리고 싶다고 그 말을 했는데, 오늘 진이 형이 그새 목사님 말씀을 자기 자신으로 증거하면서, 이것을 위해서 올해 내가 살 곳은 새하늘과 새 땅인데, 내가 살 곳은 새하늘과 새 땅인데, 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내려오지 못하고 있는 이 진실한 그 운명적인 죽음이 있는 이 사람을 자기 자신으로 전하는 데에 내가 드릴 것이 있다면 내가 모든 것을 다 드리겠다고 형이 얘기하는데, 저도 참 형이 말하는 그 말씀 안에 제가 함께하고 싶고, 형이 가는 곳에 제가 정말 영원히 함께해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이 사람이 허구가 아니고 진실이라고, 저도 갖고 있는 드릴 것이 정말 있다면 모든 걸다 드려서 형과 함께 그 복음을 전하기를 소망합니다. 예,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 장시간 기다리셨습니다. 진짜 우리 복음은 원숭이가 사람 되는 복음 같습니다. 야, 나는 어떻게 하면 저 나무 남보다도 좀더잘 올라가 볼까? 더 높이, 더 우아하게, 멋있게 올라가 볼까 했는데, 목사님 말씀 들으니까 나는 원숭이가 아니라 사람인 거예요. 야, 이거 그러니까 사람이 되니까 세계가 달라지는 겁니다. 옛날에 내 세계에는 원숭이, 창경궁 원숭이 그 우리였는데, 이제는 이 세계가 다내 거예요. 야, 새하늘과 새땅 아닙니까? 아, 오늘 집에 딱 나서는데, 출애굽기 하는데, 청년부 출애굽기인데, 출애굽기 안한 지가 오래됐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야, 목사님 만난 지뭐 20몇 년인데 하루도 안 빠지고 출애굽기 안한 날이 없구나. 저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야, 그래서 40년, 50년 동안 우리가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을 맴돌다가 우리가 드디어 이제 가나안 땅에 지금 들어가는구나.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야, 근데 가나안 땅에 가려면 조건이 딱 하나 있더라고요. 다 죽어야 되더라고요. 애사람은 다 죽더라고요. 그 여호수아와 갈렙 승리자 아니면 들어갈 수가 없는 나라입니다. 천사에 대해서 사탄에 대해서 승리 안한 사람은 들어갈 수가 없는 나라예요. 들어갈 수가 없는 나라. 그래서 이때까지 아까 뭐 수민 누나가 얘기했나? 흙, 형상 이런 거다 좋아요. 다 좋은데 그것마저도 어제 것이고 그것마저도 다 미덕이더라고요. 그거 붙잡고 있으면은 이 40년 동안 걸었던 이그 뭡니까? 광야에서 구름 기둥도 좋고, 불 기둥도 좋고, 또 아침마다 오는 그 뭡니까? 만나도 좋고, 매출하기도 좋다고 익하는 사람은 그거 못 들어가더라고요. 그 영혼이 거기 있는 수밖에 없지요. 야, 근데
여기는 그러니까 생명이 바뀌어야 되더라고. 생명이 원숭이에서 사람으로 바뀐 사람밖에는 들어갈 수가 없는 나라더라고요. 야, 우리를 드디어 그래서 저도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 나는 왜 맨날 교회에서 사회만 하냐 하면서 근데 아 정말 그 이 생각을 하니까 아 그렇구나. 이 그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이 이스라엘 나라의 이 형님들이 있지 않습니까? 창세기 형님 누님들. 근데 이 형님들 형님들의 내가 이게 받침이만 되면 되겠구나. 어, 내가 받침이가 돼서 이거 건너가면 되겠구나. 어, 그게 나한테 주어진 일이구나. 그게 내 위치구나. 아, 너무나도 감사하더라고요. 아, 오늘 우리를 다 같이 포함시켜서 이 요단강을 건너서 이 가나안으로 진군하고 있는 야, 진군할 수 있도록 이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이 예수를 들고 우리가 가고 있는 게 너무나도 감사하고 주님을 영원히 찬양합니다. 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